이 성막과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서론할 때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고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천국 성소의 모형대로 짓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원의 모형이다. 우리 구원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그 장막에 함께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이 성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어떨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요.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들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완전히 그 법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질 때가 그들은 또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짓는 성막의 모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성막은 세상에 지어진 성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광야에 지어진 성전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지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전은 예수님의 성막이다. 자, 예수님의 성막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으신 성막, 어디에 지어진다? 우리 속에 지어진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은 바로 우리 안에 지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 왜 짓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속에 이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이 무슨 뭐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집이 크고 어떤 사람은 집이 작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거할 곳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께 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디란 얘기예요? 성전이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예수님이 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짓게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짓는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기서 거처를 예비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서 그거를 짓는 일을 하신다. 직접 주님이 지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는 성령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맡긴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시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거 느껴지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못난 것 깎으시고 뽑아낼 것 뽑아버리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우시고 우리 심령이 무너진 것이 참 많죠. 잘못 지어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다 헐어버리시고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너진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짓는 거예요. 강팍한 내 심령을 부수시고 나를 성령을 보내셔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 성소로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근데 이것은 하늘 성소다 그랬어요. 성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모세가 지은 세상에 지어진 성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지어지는 예수님의 이제 성전이 있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결국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그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를 그대로 보여주게끔 지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 하늘 성소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것은 죽으면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육체가 무너져서 육체가 죽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집이 내 안에 있어질 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집이 지어진 것은 이것은 똑같이 또 어디에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은 집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내 안에서 지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지어진 이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다? 하늘에 있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말하고 있는 건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누가 짓느냐? 바로 예수님이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짓는 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컨티뉴하신 계속해서 짓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곧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늘 성소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 몸을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잘 보존하고 성령이 잘 그 집을 짓도록 협력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때 무엇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해요? 하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이후부터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무엇으로 임하게 돼요? 영으로 임하게 되죠. 아멘.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질 때 성령이 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그려야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내 보좌요. 여기가 땅인데 땅이 내 발등상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머리고 몸이고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거고 이 땅의 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첫 번째 동문은 바로 이 땅에 있죠. 아멘. 그러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임하시느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건가요? 어디로 임하세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데로 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되어졌다라고 다들 말하시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믿음으로 선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은 그 심령 가운데 결단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겐 그 십자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 들어오는 통로?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면서 이 십자가에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공급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왜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르냐? 바로 그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절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속에 세워질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를 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바로 아담.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을 가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자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진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자녀를 낳았다. 아담이 죄인이 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의 형상을 가진 죄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담 죄인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흙에 속한 그 아담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성막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얘기는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한다 이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이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변화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이다? 아, 성전을 짓는 거구나. 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구나. 근데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데 우리를 지으신 자가 가진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잡혀있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성막이 온전히 내 안에 지어지는 거다. 그걸 다른 말은 뭐예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꽉 찼다라고 표현해서 내 안에 그렇다면 이 생명이 꽉 차고 하나님의 형상이 꽉 차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죠.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순종되어져서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아까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는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할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할 때는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잡힐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지어져야 할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모형과 그 그림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땅에 지어진 그림자인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천국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림자인 모세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또한 구원을 위한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볼 때 바로 내가 얻게 될 구원을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모세의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비유다라는 거야.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 그 드리는 예물과 제사나 그 모든 섬기는 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아까 읽었던 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성막 모형은 바로 천국에 대한 성막 모형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내주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천국의 모형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난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천국 성막의 그림자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세의 성막이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바로 그림자다. 무엇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다. 천국에 있는 바로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우리가 지을 성막은 하늘의 원상에 대한 그림자이다. 원래 있는 원상,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지면 나타나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지가 나타나고 그 하늘의 기쁨이 어떠한지가 나타나야 되고 하늘의 평강이 어떠한지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성막이라면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정말 천국이냐? 모세 성막에는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할 예루살렘 성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준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말씀은 실제로 다니엘에게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건하라는 영이 있었는데 바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것을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제2예루살렘 중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중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중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 고레스 왕이구나.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럼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0일에가 지나는 거죠. 7일에, 62일에, 한일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된다. 그런데 거리와 해자가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가 하면 반대로는 뱀이 토한 물에 의해서 빠져 죽게끔 그 해자가 이루어지는 일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해자도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있느냐 하면 해자에 빠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퉁이돌이 되시면서 이제 건축의 기초돌이 되어지신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어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성전은 어디서 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밖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론을 깨닫게 되는 키예요. 그의 안에서 지어진다라는 거. 그냥 지나가 버릴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경 구절 말씀 이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임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 두세 사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한 성령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함께 누가 역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요 목적이어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나중에 휴거되어질 때 뭐가 올라가요? 딱 요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지지 않으면, 이 몸 안에 속한 자가 아니면 절대 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결단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십자가 그렇게 부르짖느냐? 예수 십자가가 아니건 절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로 성전이 되도록 짓지 않으셔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으라 그러는 거죠. 의에 대해서 살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볼수록 딱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클리어하게 길을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나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배웠는데 엑사이팅하지 않으세요? 정말 성막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